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의 벽으로 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5월 7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르키우 방면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반격을 성공했다고 합니다. 올렉산드리브카, 페도리브카, 우크라인카, 셸스타코보, 페레모아 지역에서 반격을 성공하여 우크라이나군이 모두 탈환했습니다. 하르키우 대부분의 교외 지역을 탈환한 것입니다. 도네츠크 지역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포격과 공습을 통하여 우크라이나의 요새를 파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크렘린나 지역에서도 전투가 발생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은 크렘린나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방어 요새를 파괴했습니다. 코파스네입니다. 이들은 바그너 그룹이라고 하는데요. MTLB와 MT-12 대전차포를 활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리폴 지역에서 민간인 500여 명이 더 대피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오데사 지역에서 큰 폭발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S-300 방공 시스템입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S-300 방공 시스템이 있는 지역에 많은 폭격을 이어나갔습니다. S-300 방공 시스템도 파괴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우르간 다연장포를 준비하여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공격을 진행했습니다. 파괴된 러시아 탱크 2대와 BMP-2 장갑차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드론을 통하여 러시아군의 TC-12B3, BMP-3, BMD-2에 대한 공격을 진행했습니다. TC-12B3는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러시아 내 반전 세력들이 조직을 갖춘 모양입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에서의 작전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다섯 곳의 철도를 폭파시킨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러시아 정부기관의 온라인 취업 포털에는 군인들을 모집한다는 공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징집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러시아 인터넷 상황을 보면 총동원령을 하는 것은 기정사실화인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 엠네스티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저지른 전쟁범죄 혐의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포로화된 민간인이나 군인을 죽일 경우 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F-15, F-16 전투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5월 9일에 랜드리스 법안에 대한 서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1억 달러, 하나로 1270억 원을 추가로 제공했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